이번 씨가 남자 인물 한명 준비했고요. 네. 1985년 올 축생. 5월 27일생. 5월 27일. 네. 이름이? 성격 좀 봐주세요. 이름 없습니다. 성격? 예. 네. 이거. 본성 있잖아요, 저희. 진짜 그 타고난 어떤. 지랄 맞다. 성격 있어. 까칠해. 응. 왜? 난 계속 봐. 근데 왜 성격을 뭐라고 그래? 그러면 이거 성격으로 봤을 때는 좀 성격이 있어요. 깐깐한 것도 있고 꼴을 못 본다? 응, 그런 게좀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관제가 있어요. 지금요? 응. 지금 상황 좋진 않습니다. 구설, 관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있어요? 머리가 참 좋은데 이 사람이 지금 사업적으로 사업하나 꼭지점을 찍었다가 지금 내려오는 판이거든요. 응? 맞아요? 꼭지점을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지금 모로 타인에 의해서 지금 내리막을 탄다. 조심해라. 이렇게 들어오거든. 근데 조금 뭔가 이렇게 폭언, 폭설 뭐 이런 걸 많이 했나? 하대를 좀 많이 했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진짠지 모르겠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사람인가요? 성격이 있어요. 그 순간을 못 참아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구설 아닌 구설을 조금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올해 조금 그래도 법적으로 만약에 관제가 있다면 피해갈 수는 있어요. 시끄럽게 뭐 망신살이 들어와서 시끄럽게는 할수할 지언정 조금 모면하고 피해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을 조금 컨트롤을 잘해야 될것 같아. 나쁜 사람은 아닌데. 운이 나쁘다고 보면 성격은 있지만 이걸 그냥 넘어가다가 뭐에 똥 튀겼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걸더 부각을 시켜서 말썽이 되고 사람들과 더 악심의 구설이 돌 수밖에 없는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마음을 잘 잡아야 될것 같은데 지금 되게 울고 싶어. 할머니가 울어. 조상에서. 응? 많이 울어. 자손이 조금 망가진 걸로 보이는데. 그래요? 지금 안 좋아. 응? 재물이 나가. 재물이 나가. 그동안에 조금 읽어 놓은 게 조금 탕진이 된다. 버려진다. 그렇게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내 거를 뺏길 수밖에 없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누구예요? 강아지 훈련사, 뭐 지금 사업도 하고 있고 강형욱 씨라고. 강형우? 예. 네. 강아지 훈련사. 이거 가실 거예요? 이분. 왜 쟤? 왜?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좀 응. 갑질 관련된 어떤 폭언 좀 어떤 여러 아니, 가지 유명세가 있으니까 더 그러는 거 아니야? 유명세가 있으니까 더 부가를 줘. 운이 나쁜 거지, 운이. 운이 나쁜 건데, 이 사람 성격은 있긴 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자기의 그런 위치나 이런 거에, 조심성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기분대로 조금 했던 게,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시기, 응? 그런 부분이 좀 시샘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구설을 크게 만들 수밖에 없고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머리 아프지. 시간이 좀 지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바람인가요? 아니면? 지나갈 수 있어. 좀 참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 응? 억울하지만 참고 넘어가야 돼. 응? 마음이 조금 많이 다쳤겠는데. 근데 운이 나빴어. 이 사람도 잘못한 거는 있지만 계획 잘못한 것보단 자기 성격을 너무 드러내고 참지를 못하다가 화를 부리고 화를 맞은 것 같은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